저한테 계속 저랑 협상을 하시더라고요. 그럼 2주는 안 되냐고. 그래서 아, 그럼 3주를 하시자고. 제가 계속 협의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내 아이디는 닥터온의 김중훈 원장입니다. 수술 전에 혹은 수술 후에 환자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어요.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속 시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수술 후에 일주일 동안 눈에 물이 안 들어가게 조심하는 겁니다. 백내장 수술은 레이저 수술이 아니고 실제로 수술이기 때문에 우리 각막에 2mm 정도의 구멍을 내요.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데 그 구멍은 직후부터 아물지 않아요.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지나야지 절개창 부위가 외부와 완전히 차단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눈에 물이 들어간다면 물 속에 있는 세균 혹은 바이러스들이 수술 절개창을 통해서 눈 안으로 들어가서 안내염이라는 수술 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안내염은 쉽게 말씀드리면 눈 속에 염증, 균 감염이 일어나는 걸 안내염이라고 하고 그건 이제 안과 의사들한테는 저승사자라고 보통은 해요.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 후에 일주일 동안은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 눈이 비비어서도 안 돼요. 그리고 이러신 분이 있어요. 막 수술하고 눈물 난다고 해서 물티슈 있잖아요. 물티슈로 막 눈을 이렇게 막 눌러서 막 눈 닦아내세요. 멸균 장갑을 끼고 만지시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셔서 눈에 균이 들어가서 안내염이 걸리는 케이스도 실제로 있습니다. 안내염의 가장 큰 원인은 수술 후에 일주일 동안 눈을 비비거나 눈에 물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눈에 물이 들어가거나 비비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. 그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고 넘버원이고요. 또 엎드려서 자면 안 되냐를 많이 여쭤보세요. 근데 엎드려서 주무시는 건 저희는 일주일 동안 하지 마시라고 하고요. 그 이유는 엎드려서 주무시면 당연히 이렇게 주무시고 하기 때문에 베개나 손이 안구 자체를 압박을 하게 되면 그 절개창 부위에 물이 샐 수가 있어요. 또 그 새는 도중에 균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는 똑바로 주무시던지 아니면 옆으로 주무셔야지 절대로 엎드려 주무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목욕은 언제부터 하세요? 일주일 이후부터는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요. 머리도 감으셔도 되고. 그리고 사우나는 좀 얘기가 달라요. 이게 뭐 사우나를 언제까지 하면 안 되냐는 무슨 뭐 논문이나 통계 자료는 없지만 사우나 안 한다고 뭐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. 큰일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저 같은 경우 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. 사우나 너무 열이 많고 그 고온 자체가 이제 절개창에 아무는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우나는 한 달 이상 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 수영이 또 문제인데 수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수영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한 달 동안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. 왜 그러냐면 이제 어차피 일주일만 지나면 물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수영 물에는 이제 소독 성분의 염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눈을 굉장히 건조하게 만들거든요. 그리고 또 눈에 트러블을 일으켜서 눈이 막 가려우면 막 심하게 비비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영장이나 바닷물 같은 경우는 한 달 이후부터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일단은 음주 같은 경우는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온몸이 빨개지는 게 혈관이 확장돼서거든요. 혈관이 확장되면 염증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요. 왜냐하면 염증 세포나 염증 관련 물질이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주를 하시면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염증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음주는 일단은 보통은 한 달 정도는 피하시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흡연은 오히려 혈관을 수축하기 때문에 더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실. 왜냐하면 이제 혈관이 수축하잖아요. 흡연을 하면 흡연은 이제 연기를 하면 아무래도 연기가 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렇게 되면 건조증 유발도 되고 뭐 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연기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가면 좋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흡연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저한테 계속 저랑 협상을 하시더라고요. 그럼 2주는 안 되냐고. 그래서 아, 그럼 3주로 하시자고. 제가 그래서 협의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원칙은 한 달 동안은 음주나 흡연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참가하시면 좋죠. 왜냐면 눈물 자체에 뭐 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울면 당연히 눈을 닦게 되잖아요. 닦는 과정에서 균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좀 우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. 파마를 많이 해봐서 알지만 이제 파마를 하면 눈이 따갑잖아요. 사실 굉장히 눈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염색이나 파마는 한 달 정도 이후에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여성분들은 머리가 이렇게 눈에 찌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에도 항진균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시면 반드시 좀 머리띠를 하시든지 핀을 꼽으셔서 아니면 좀 앞머리를 이렇게 좀 자르시든지 해서 일주일 정도는 머리카락이 눈에 안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강하게 권유해 드립니다. 그렇죠.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. 근데 본인도 모르게 눈을 살짝 비볐거나 뭐가 들어갔거나 그런 경우에는 즉시 항생제 안약을 넣어주시고요. 그래도 만약에 계속 이물감이 느껴진다 그러면 인공 눈물로 꼭 넣으시고 그 다음날 바로 안과를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
수술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. 얼마나 긴장되시겠어요. 안과도 처음 가보신 분도 많은데 눈에 칼을 댄다는 게 되게 두려우셨을 거고, 하지만 수술은 양쪽 다 잘 끝나셨을 거고요. 수술 후 이제 다음날 진료를 보시고 일주일 뒤에 오셔서 불편하신 상황은 이제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수술 잘 됐으니까 저희 의료진의 말씀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